네, 안녕하세요. 저는 47회 신체손해사정사에 합격한 61세 이충석입니다. 예, 저는 작년에 생명보험회사에서 34년간 근무하고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처음에 합격을 했을 때 굉장히 기뻤습니다. 제가 그 준비하는 기간이 남들에 비해서 조금 길었거든요. 한 4년 정도 되기 때문에. 총 약 한 3년 6개월 정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년퇴직을 2년 앞두고 2021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60세 이후에 또 다른 사회에 봉사하면서 또 경제적인 약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배들이나 동료들, 후배들한테 많은 조언을 했을 때 저희 업계 쪽이 주로 보험업이기 때문에 퇴직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GA라는 대리점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경우보다는 제가 지금까지 영업을 하면서 고객들이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그 고객들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서 손해사정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2021년도에 처음 준비하면서 1차는 제가 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격 후에 2차를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그 학원을 한번 하기는 했었는데 합격자가 가장 많고 정말 강사진이 우수한 그런 교수님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스티튜브를 알게 되어서 학원에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그 보험업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 손해사정사에 대해서 자신감은 있었는데 어떤 그 자신감이 처음에 공부를 하면서 1차에 있어서는 보험계약법이라든가 보험업법 이런 부분에는 도움이 됐지만 2차는 정말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합격 후에 2차를 신청을 할 때 그 학원에 있는 교수님들의 어떤 강의나 이런 부분을 조금은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학원에서 나와 있는 커리큘럼이라든가 교수님의 어떤 샘플 교육들을 좀 보고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교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도 박세원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자동차 보험 이론입니다.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인은 합격을 위해서 60점을 목표로 교육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교육을 받으면서 아, 이 과목이 시험 점수가 많이 안 나오고 그 내용들이 정말로 어려운 부분 우리 보통은 그 손해의 어떤 보험을 접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었고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박세용 교수님이 얘기하는 그 기본서를 여러 번 읽고 그리고 반복해서 읽어라. 그리고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그런 말씀이 저에게는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가장 재미있었던 과목은 책임보험과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인 김태윤 교수님의 강의입니다. 교수님의 강의 기법이 정말 깔끔하고 저같이 좀 이해력이 좀 부족한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강의를 하고요. 또한 강의 내용을 PPT 내용을 그대로 또 그 온라인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기본 교육에 있어서의 PPT 내용을 인쇄해서 그것을 주로 봤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제가 세 번째 도전했었기 때문에 기뻐서 제 방에서 사실 그 합격자 발표가 원래 10월 4일이었는데 그날 그 아내와 공원 산책을 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렇게 보더니 47회 계리사와 손해사정사 합격자 발표가 났다 그래서 제가 제 방에 가서 그 노트북을 켜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제가 그 합격자 명단에 제 수험 번호가 있어서 기뻐서 그 집에서 환호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옆방에 있던 딸이 나오고 아내와 함께 기뻐했었습니다. 저는 그 공부를 하면서 정말 그 1차에 대해서는 부담이 적었었는데 2차를 제가 세 번째 시험이기 때문에 정말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공부하는 양이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만은 정말 집중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세 번째에는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약 한 80점 정도의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옆에 있는 아내와 그리고 딸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올해 연세가 89세신데 어머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는 뭐 안 했다기보다는 한 것이 제가 지금까지 어떤 일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주로 저는 그 4시간 내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 그 2차 시험이 서술형이라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운동 시간도 부족하고 쉬는 시간도 부족해서 제가 가까운 그 집 근처에 공원이 있기 때문에 시험 한 50일 전에는 5시부터 한 6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공원을 산책하면서 기본서를 들고 다니다든가 아니면 김태윤 교수님의 PPT, 왜냐하면 글자가 좀 크게 잘 보이거든요. 그걸 들고 다니면서 정말 이렇게 암기하고 숙지했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손해사정사는 도전해 볼 만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스스로가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적극적으로 도전하게 되면 반드시 합격하고 자격증을 딸 수 있다고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양과 질 중에서 질도 중요하겠지만 저같이 조금 늦게 이렇게 시작한 분은 그 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을 많이 하고 그랬을 때 그 속에서 정말 반복적으로 익혔을 때 그것이 내 것으로 체득화되는 그러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양을 좀 더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굉장히 기뻐서 웃었습니다. 그게 웃었습니다. 예. 예. 제가 그 첫 번째 2차를 2022년도 그리고 두 번째 2023년도에는 똑같이 김윤하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지만은 그 완벽히 제가 그 어떤 목차라든가 그 내용을 숙지를 못했었는데 3차 때는 정말로 김연아 교수님이 그 파이널 그 요약이라 할 수 있는 145선을 이렇게 주셨어요. 제가 그걸 정말 3번, 4번 반복해가지고 읽으면서 그걸 숙지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가 된 것이 의학 이론에서 조금 높은 점수가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태윤 교수님이 그 서술형 약술식 및 문제풀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양도 많고요. 그리고 기본 강의부터 문제풀이 했을 때 어떤 다른 교수님보다 시간도 좀 더 많이 저희들에게 할애를 해주셨기 때문에 양이 많았는데 양이 많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연습을 하고 숙지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치트키를 제가 그 박세훈 교수님의 그 기본서를 요약한 것이 치트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치트키를 정말 반복적으로 해서 완전히 숙지를 다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판단 요소 45선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많이 반복해서 읽었기 때문에 그나마 어려운 자동차 보험 이론을 조금은 자신감을 갖고서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윤구목 교수님은 정말로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그 수강생들에게 하루라도 정말 그 재산보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밴드를 매일 운영하셔가지고요. 매번 한 문제씩 풀이를 하고 금요일에는 정말로 최종 요점 정리까지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재산보험을 반복적으로 익힘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그 재산보험도 정말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금 늦게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나이는 사실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막상 제가 그 58의 수험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지식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두뇌적인 문제도 조금은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먼저 선택을 하고 좀 더 빨리 도전하는 것이 그리고 그 불합격이라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도전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정말 합격이라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48회 도전하시는 우리 손해 사정사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용기를 가지고서 정말 재미있게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손해 사정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는 조금 늦게 준비했는데요. 기왕이면은 좀 더 나이가 젊었을 때 준비를 하는 것이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한 뭐 직장에 취업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독립 손해 사정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미리 준비해서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늦었지만도 그래도 꾸준히 도전하고 반복해서 학습을 했을 때 부족하지만 저와 같이 합격을 하는 그러한 기쁨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